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그 몇 번의 동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뭐, 축구화, 그 다음에 축구화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얘기는, 원래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레플리카 관련된 일이었으니까 레플리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축구와 관련된 거, 왜 기타 축구 장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축구 해설가, 그 다음에 뭐 축구 기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또 뭐 한 유튜브 채널 내에서 다른 장르를 나눠서 이제 원래부터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할 계획이었었고, 마침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뭐 박문성 씨, 그러니까 기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전문 해설위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문성 씨가 1월 5일날 이제 네이버에 올린 기사예요. 네이버에 올라간 기사 중에 제목이 아마 손흥민의 퍼스트터치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게 FA컵 프리미어전에서 손흥민이가 뭐 큰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골을 넣고 투 어시스트를 했고, 그 이전에도 지금 최근 뭐 몇 경기가 굉장히 좋은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문성 씨가 쓴 글이에요. 그거 관련된 건데, 뭐 기사는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워낙 그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잘하는 점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서 박문성 씨 나름의 시각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뭐 워낙 잘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컨디션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뭐 손흥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퍼스트터치잖아요. 퍼스트터치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알죠. 축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흔히 익숙해서 알고 있는 단어고, 뭐 그게 뭔지는 대부분 다 아세요. 근데 그 기사,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퍼스트터치라는 것과 트래핑이라는 용어 사이에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의 오류 관련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축구를 배울 때 축구 코치들이 가르칠 때 트래핑이라고 가르치는 게 있죠. 그게 뭔지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트래핑은 다른 선수로부터 자기에게 오는 공, 아니면 어떤 형태의 공이 자기한테 왔을 때 그 공을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서 공을 정지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멀리 날아오는 것, 빠르게 날아오는 것들을 잘 잡아놓는 것들에 대한 거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을 멈추게 하는 기술은 실제로 이제 공을 멈추고 정지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전에 영국에서 나오는 축구 관련 서적에는 그게 이제 스토핑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바닥으로 공을 잡는다라든지 하는 거. 그럼 트래핑은 그 말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트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트랩. 트랩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트랩이라는 건 함정이나 이렇게 공을 뭘가 가둬 놓는 거죠. 그 가둬 놓는 거는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감둬 놓는다는 그 방식이 예를 들면 축구의 용어에, 그런데 왜 그거를 그럼 트랩이라고 하느냐? 대개 트래핑의 기술은 공이 있으면 공의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의 상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덮어 씌운다고 해야 되나요? 발로? 특정 부위를 덮어 씌워서 공을 자기 안쪽에 가둬 놓는 식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트래핑 기술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이드 트래핑, 아웃사이드 트래핑, 뜬공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가슴 트래핑이라든지 뭐 허벅지 트래핑이라든지 헤딩 트래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자기 몸 가까이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공이 자기 신체 아니면 발에 집의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을 정지시키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지시키는 거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퍼스트터치라는 말은 뭐냐? 이게 좀 애매하죠.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퍼스트터치라는 거. 일단 공이 날라온 공이
어느 선수의 발이 어떤 형태로든지 첫 번째 닿는 걸 퍼스트터치라고 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에서 퍼스트터치란 말을 어떻게 사용되느냐. 캠브리지 영어 사전이 있는데요. 그 영어 사전에는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퍼스트터치란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football, a player's ability to control a pass and make the ball do what they w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서 그 축구 용어로서의 퍼스트터치를 정의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축구 경기에 있어서 어떤 선수가 자기한테 오는 패스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온 공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빌리티,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트래핑이라고 하는 동작과 그 다음에 이 퍼스트터치는 약간 개념상으로 달라지죠. 예를 들면 어떤 공이 날아왔을 때 공을 잡는 행위, 정지시켜 놓는 행위는 트래핑이죠. 근데 이 트래핑을 그 자체가 기술이죠. 그래서 트래핑에는 예를 들면 인사이드 트래핑, 아웃사이드 트래핑, 뭐 그 다음에 인스텝 트래핑, 뭐 그 다음에 헤딩, 체스트, 뭐 숄더, 뭐 여러 부분들에 대한 타이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퍼스트터치라고 하면 인사이드 퍼스트터치, 아웃사이드 퍼스트터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트래핑은 정적인 개념인데, 행위가 예를 들어서 종결 짓는 공을 정지시키는 행위와 그거에 따른 기술을 말하는 거고, 퍼스트터치라고 하면 그 자체가 동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퍼스트터치는 예를 들면 트래핑을 실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포스터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박문성 씨가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포스터치는 말 그대로 공이 연결됐을 때 첫 번째로 잡아놓는 플레이를 말한다. 트래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부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 말자고도 한다. 트래핑이 공을 정지시킨다는 의미를 너무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트래핑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공을 잡아놓는 플레이는 공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다음 플레이로 연결하는 흐름과 방향이 중요한데 트래핑이 공 정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리죠. 맞는 것처럼. 뭐 공은 얘를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너무 트래핑이라는 말 정지시켜 놓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지 말고 포스터치로 가야 되는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축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박문성 씨가 갖고 있는 축구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지금까지 이분이 중계 방송하는 거라든지 기사를 쓴 걸 보면 이런 축구 관련 전문 기술이나 전술에서 너무 많은 무지가 드러나요. 무슨 얘기냐면, 축구 기술에서 예를 들면 축구를 코치들이 가르칠 때 그 배우는 단계에서, 코칭 단계에서 트래핑이라는 거는 모든 동작의 트래핑 이후에 다음 동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트래핑을 가르치면 인사이드 트래핑 그 자체를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트래핑을 한 이후의 동작, 아웃사이드 트래핑을 하면 아웃사이드 이후에 일어난 동작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래핑을 한 다음에 패스를 한다, 트래핑을 한 다음에 드리블을 한다, 트래핑을 한 다음에 슈팅을 한다든지 하는 동작이 코칭 단계에서 이미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공을 잡는 행위를 트래핑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트래핑 행위 이후에 이뤄지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부터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박문성 씨가 선수 경험이 없어서, 그거는 훈련 과정만 지켜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고 축구 관련 서적만 들춰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훈련 과정에서 트래핑은 트래핑 자체로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패스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다른 연계도 플레이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트래핑을 공 정지 상태로 보고 그 용어를 쓰지 말고 포스터치를 가자고 하는 거는 사실 웃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트래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는 그 퍼스트터치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트래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전제를 깔고 있냐. 잡은 공을 내가 안전하게 잡은 다음에 그 행위 다음에 이루어질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패스를 잘 하기 위해서 트래핑을 잘해야 되는 거고, 슈팅을 때리기 위해서 공을 잘 잡아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편 동료에게 잘 주기 위해서 공을 잘 잡아놔야 되고, 그 다음 효율적인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공을 잘 잡아놔야 되죠. 그래서 그게 트래핑을 예를 들면 잘한다 못한다고 하면 공을 잡은 행위 이후의 동작이 트래핑 동작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작 전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퍼스터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 또 뭐라고 썼냐면, 다음 플레이로 연기라는 의미에서 퍼스터치가 좀 더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있고, 퍼스터치는 두 번째, 세 번째 터치나 플레이로 연결하기 위한 과정과 동작의 하나라는 걸 단어 자체에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퍼스터치는 투 터치, 쓰리 터치 당연히 연결이 되죠. 근데 트래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문성 씨는 기본적으로 트래핑이라는 개념과 퍼스터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 기사를 읽어볼게요. 표현 논쟁을 떠나 내용적으로 자신에게 연결된 걸 컨트롤할 때 공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다음 동작으로 나아가기 위해 뭔가 몸의 방향과 흐름 등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무지냐면 이 이동 트래핑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박문성 씨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트래핑을 가르치면 제자리 상태에서 선 상태, 그러니까 스탠딩 상태에서 트래핑을 1차적으로 가르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뭐죠? 다 이동 트래핑이죠. 공, 예를 들면 공이 나한테 전달이 될 때 스탠딩 상태에서 인사이드 트래핑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이 전달될 때 공을 좌우로 보내서 상대 수비 압박을 뚫어 나거나, 그 다음 상대 수비를 예를 들면 벗겨내거나 하는 식의, 아니면 공을 다음 동작을 위해서 빠르게 하는 이동 트래핑이 트래핑 기술 단계 두 번째로 가르쳐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트래핑과 포스터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박문성 씨가 투터치, 쓰리터치 이후의 행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동이니까 포스터치에 해당이 되고, 단순하게 공이 와서 건드리는 건 트래핑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떤 얘기를 하냐.